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방크 인턴 겐지입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저는 정치학과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항상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좋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으로부터 저는 항상 아시아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다른 나라에 연구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년 동안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1년 동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서 그 한국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교실에서는 그 한국어만 배웠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앞으로 제 꿈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의 교환학생과 인턴십 함께 해야 합니다. 그 개개인 관심에 따라 그 원하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수 있습니다. 방크가 사이버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그 목표와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잘 맞아서 저는 방크를 선택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한국 전쟁 외에 그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방크에서 한국에 대해 연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방크에서 저는 한국 사무실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싶은 꿈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학교에서 한국을 공부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저는 해그 특사 사건과 한국을 좋아했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에 대해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과 인물인데, 그 미국에서는 해그 특사와 호머 헐버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계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다른 나라에서 잘 모르는 한국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크 덕분에 외교에 대한 열정이 강해졌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방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